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유통 관련된 이슈를 좀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대형 그 마트 영업 규제에 따른 내용들도 좀 어느 정도 나왔고요. 또한 이제 쿠팡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좀 나와주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뭐 주가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가자라는 개념으로 통해서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관련된 이슈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나왔습니까? 지난 22일입니다. 그 민생 토론회를 좀 개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대형 마트 영업 규제에 대해서 개선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행 유통법에 통해서도 봤을 때는 뭐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 마트에 대해서는 좀 영업이 불가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월 2회 그 의무 휴업을 좀 실시를 했는데 공휴일이 지금 휴무가 원칙이었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합의만 좀 걸친다 하면은 평일로 좀 전환이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뭐 서초구 쪽에서도 평일로 좀 대형마트에 대한 내용들이 전환하겠다라는 내용이 최근에 나와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기업 입장에 따라 굉장히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 이래는 온라인 배송도 좀 불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현행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좀 바꿔보겠다라는 좀 내용이 나왔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 휴업일에 대해서도 공휴일 지정 원칙을 좀 삭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 영업 제한 시간 그리고 온라인 배송 허용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왔고요. 또한 새벽 배송 확대 추진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서 22일 때그 관련된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마트와 그 롯데 쇼핑 신세계 현대 홈쇼핑 등이 좀 상승을 했던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에 좀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결국은 합의를 거쳐서 평일로 좀 전환이 가능한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좀 내용들이 좀 있다 한다면은 새벽 배송이든 여러 가지 이제 대형 마트에서도 좀 실시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철수를 했던 이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진짜 있을지는 좀더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은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결국은 지금은 그 총선과 관련된 총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좀 내용들이 나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작년에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나오고 난 다음에 별 내용들이 없었다가 지금 다시 최근에 나와줬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다시 이제 재부각이 된 것은 맞기는 하지만은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더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실제 이제 대구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그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좀 전환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모두 매출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전통시장 매출이 뭐 35%까지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좀 그렇게 체감을 하기는 좀 어려웠다라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치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맞기는 하지만은 이게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건지는 좀더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교보증권에 따르면은 지금은 그 새벽 배송에 따른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 국내 새벽 배송의 시장 규모가 20년대까지 한 2조 5천억 정도 됐었는데 작년까지 11조 9천억까지 4배 이상 그 확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새벽 배송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안이 개정될 경우에는 온라인 시장을 두고 결국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의 그어 사업자와 그리고 쿠팡과 그 컬리 그리고 이커머스에 대해서 경쟁이 굉장히 좀 불거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좀 치열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유통 구조에 대해서 가격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싸게 팔지는 뭐더 이상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꼭좀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좀 많이 붙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기대한 만큼의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부분들도 회의적인 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유통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좀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한 발 늦은 상황이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고요. 업계 관계자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온 것이 뭐냐면 이미 오프라인에서 쇼핑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만큼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 역시 온라인으로 좀 구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좀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뭐 이마트랑 롯데마트 이야기 하시긴 하셨지만은 한 2.5% 포인트 정도는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사실 전체 기업에서 매출이 2% 느는 거면 엄청나게 느는 거거든요. 물론 한신평은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은 증권가의 추정치는 또 좋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그 새로운 모멘텀이 부각되니까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여기에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지금 그 커스터머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거든요. 스마트해졌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갔다 하더라도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하면은 결국은 그 온라인 배송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고 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현장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매출단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높은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좀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직접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그 여의치 못하다 하면은 자녀분들을 통해서 구매를 네. 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주말에 유입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니즈는 충족시킬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또 굉장히 좀 IT 쪽에 굉장히 성향이 빨라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녀분들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거는 조금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사실 유의미한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고 트렌드 자체가 온라인 쪽으로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떠한 뭐 트리거는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최근 또 쿠팡이나 LG 또 생활건강에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뭔가요? 이게 지금 저저번 주인가 그때 좀 이슈가 불거졌었는데 지난 1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쿠팡과 LG 생활건강이 로켓 배송 직거래를 좀 재개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쿠팡이 기존에 고소했던 공급 가격 수준에 일부 좀 양보를 하면서 극적으로 좀 타결이 됐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게 2019년 이후 약 한 4년 9개월 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쿠팡에 대해서 뭐 납품을 못하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고 그 로켓 배송이 되냐 안 되냐 유무가 좀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하면은 지금 쿠팡에서도 엘라스틴이나 죄송합니다. 엘라스틴이나 그 페리오 등의 생필품에 대해서도 이제는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심지어는 쿠팡에서 그 뷰티 브랜드에 대해서도 LG 생활건강 거를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통 구조상 보면은 뭐 기존에 이제 뭐 팔렸던 거 쿠팡에 대해서 가장 장점이 새벽 배송을 통해서 좀 빨리 받거나 직거래를 통해서 빨리 그 로켓 배송을 통해서 받는 건데 LG 생활건강에 기존에 이러한 구조가 없었을 때는요, 만약에 이제 오전 10시에 만약에 주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8시 때 송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때 이제 배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최소 3개월, 3거래일 정도 걸리는데, 그게 굉장히 좀 단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LG 생활건강 쪽에서는 이제 생필품이나 그쪽이 굉장히 그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양사 간의 납품 협상 과정에서 좀 갈등이 있었던 게 2019년이었는데 아마도 이게 지금 그 유통 가격 그러니까 마진율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제도 중에 하나가 아이템 위너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템을 그 상품에 올려놓던 것들을 다른 판매자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해지면서 그 유통자 그 공급자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유통에서 실제 그 얘기하는 것 중에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을 무너뜨린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한 가격을 무너뜨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기업에서 브랜드를 마음대로 그 쿠팡 쪽에 집어넣을 수 없었다는 게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직거래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중국의 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굉장히 좀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쿠팡도 좀 어느 정도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생활건강 쪽에 대해서는 뭐 중국 쪽의 매출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이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결정을 한 것 같고 쿠팡의 경우에는 생필품을 차지하기 위해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생필품이 좀 굉장히 우위에 있다 보니까 쿠팡이 이걸 놓치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가져온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수수료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정리해보고 갈까요? 네, 이건 또 최근에 대두되는 이슈인데요. 11번가가 그 쿠팡의 자사 그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 왜곡했다고 좀 공표를 했습니다. 공표를 했고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좀 신고를 한 건데 쿠팡의 경우에선 여기에서 이제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쿠팡 수수료는 현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표를 좀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살펴볼 게 뭐냐면 SK 그 11번가에 대해서는 20%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신세계 그룹과 뭐 신세계 그룹에 계속 꼬이네요. 네. G마켓의 경우에는 이제 15% 그리고 다른 이커머스의 그의 최대 판매 수수료율을 비교를 하면서 좀 공표를 했었는데 온라인 커머스 입점 시 MD의 경우에는 뷰티나 전자기기, 생필품 등의 각각 카테고리별로 수수료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팡에서 지금은 업계 최저 수수료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카테고리별로 다 다르거든요. 카테고리별로 다 다른데 거기에서 가장 낮은 걸 가지고 높은 것과 좀 비교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소비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아 쿠팡이 제일 낮고 다른 쪽에 수수료를 많이 받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카테고리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뷰티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낮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이제 쿠팡에 대해서 수수료율을 낮췄다는 것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과 경쟁을 했을 때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제 뭐 10%라고 그 쿠팡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가전 브랜드의 경우에는 마진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넌센스,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라는 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거의 그 마진율이 굉장히 남지 않습니다. 남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품평에다 그런 걸 다녀봤을 때도 뭐냐면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마진율이 한 10%만 남아도 진짜 크게 남는 거거든요. 그만큼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마진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장점이 있다 한다면은 반품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출로 좀 바로 적용돼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주방용품이나 그 프라이팬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프라이팬 역시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뭐 명절이든 세일 가격들의 그 할인 가격들이 포함이 됐을 때 대규모 이제 조정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쿠팡이 이 주장은 그 쿠팡의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최대 수수료의 관점으로 좀 적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 각 커머스 간의 마진율은 카테고리별로 다르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렇게 공표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부정적인 부분들은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테고리별로 다르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구매를 하실 때는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쿠팡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온 게 그 LG생활건강도 그렇게 이제 로켓배서 직거래가 이제 다시 재개가 되는데 CJ제일제단은 되지 않겠냐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햇반을 제가 알기로는 안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쿠팡에서. 근데 납품 단가에 따른 CJ제일제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갈등이 여전하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풀려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올리브영까지 일단 확전되고 있는 가능성을 좀 봤을 때는 충분히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쿠팡이 많은 걸 양보를 해야 될 겁니다. 양보를 해야 되는데
CJ제일제당과 올리브영에 대해서 갈등 종료에 대한 거는 좀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지금 올리브영이 판매가 워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영이 판매가 워낙 잘 되고 있다 보니까 굳이 거기에 대해서 쿠팡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쿠팡에서 그 올리브영에 대한 갑질 논란을 통해 뭐 5천억 원에 대한 이제 과징금이 좀 나왔긴 했는데 그게 또 이제 그 제가 알기로 10억대, 20억대 사이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그 올리브영 쪽에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질문을 드려보자면은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올리브영이 이제 대부분 뷰티 때문에 이제 많이들 가시잖아요. 근데 요즘 또 떠오르고 있는 게 다이소 쪽이 굉장히 좀 뷰티가 많이 떠오른다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케이스는 그거를 좀 많이 줄이면서 굉장히 가격 단가를 좀 낮춘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효과가 그쪽에 대해서 약간 경쟁이 많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에 대해서 구조를 봤을 때는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심화되고 거기에서 유통 단가를 공급과 단가를 무너뜨린다 하면은 굉장히 경쟁적으로 심화되면 결국은 제조사나 공급사는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가격 경쟁이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고요. 그렇다면은 유통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이 궁금한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게 가장 궁금했을 거예요. 유통 업종 지금 투자해도 될까 안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유통주에 대해서 진짜 완전 길게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접근을 하신 다음에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다 보니까 유통주보다는 다른 쪽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정책 모멘텀의 지속 여부가 지금은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반적으로 아까 그 기업들별로 의무 휴업에 대해서 날짜를 좀 변경할 수 있는 것도 봤을 때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쿠팡과 LG생활건과 로켓배송 직거래 재개에 대한 여부는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LG생활건강 쪽에서 4분기 때 실적은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은 1분기 때부터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유통 경쟁 심화에 따른 물론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경쟁이 심화되면 오히려 가격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유통주에 대해서는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도의 매력도를 봤을 때 뭐 PBR이든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매력도는 상당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모아간다면은 괜찮겠지만 저는 좀 권해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은 지금 유통주의 경우에도 개별적 기업 이슈에 따라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정부 정책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은 나와 있지만은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떤 기업을 봐야 할지가 사실 궁금한데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저는 CJ E&M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은 올해는 좀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E&M의 경우에는 유통으로 볼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 그러니까 홈쇼핑을 통해서 상품을 좀 공급을 하는데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지난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좀 흑자 전환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4분기 때 지금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때는 빌리프 랩 매각도 했고 매각에 대한 내용도 좀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재무 구조에 대해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또한 2024년 티빙은 광고 요금제 출시 그리고 뭐 요금 인상을 통해서 수익화를 통해 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에 굉장히 좀 엄청난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구조 조정을 했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그 경영쇄신과 관련된 저희가 좀 주제를 다뤘을 때도 대표이사 그분께서 굉장히 그 구조조정이든 이런 거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주가는 8만 원까지는 터치라고 다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지오소프트라는 기업인데요. IT 서비스와 그 광고 사업, 이커머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자회사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아시스가 이전에 상장을 좀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철회를 했었죠. 근데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보자면은
IPO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상장과 관련된 코멘트가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어 서포트는 좀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LG 생활건강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실 텐데 중국 쪽의 뷰티 매출에 대해서 너무 그 의존도가 높으면은 결국은 나중에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탈피하려고 많은 노력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번에 쿠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급 배송에 대해서 4분기 때는 제가 보기에 수치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내년 올해 1분기 때 수치에 대해서 이 내용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봤을 때는 오히려 LG생활건강도 2분기 때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G생활건강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되 적은 비중 투자를 하신다면 좀 적은 비중으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통주 함께 짚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